모든 미래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미래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미래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유엔 미래보고서 2050에 나와 있는 실험률도 봅니다. 실험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냥 100% 실업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인공지능 서비스가 공짜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센서링이 공짜가 되게 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현재 기후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두뇌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더스트라 그래가지고 아까 스프레이도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공중에 돌아다니는 그 스마트 더스트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지구의 대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풍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예측 경로를 미연에 우리한테 예방을 시킬 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이제 어떤 센서링이 붙게 되면은 자연재해 같은 게 왔을 때 완벽하게 방수를 해준다거나 왜냐면 신소재가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안 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사실 인간은 더 안전해집니다. 더 안전해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노출,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생들 그 중학교 교실에서 왕따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서열 형성하는 뭐랄까 모든 동물들 집단들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생기는 그 서열을 정하는 현상이거든요. 왕따 현상이. 그래서 아 우리 반에 1진은 얘고 얘가 2진이고 3진이고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이거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왕따 현상이라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뭐 전력도 알고 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히려 평화로운 시대로 가버립니다. 알아서 다 어떤 알아서 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섣불리 뭔가 도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핵무장이 해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화로운 지구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간들끼리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은 기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그래서 폭우가 오게 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산사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적인 재앙, 기후적인 재앙 이것이 앞으로 점점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싸울 틈이 없대요. 겨를이. 자연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자연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협력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S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이라크 같은 데서 대규모 폭풍이라든가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IS 대원의 80%가 죽어버렸다. 거기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테러할 정신이 있겠어요. 자기가 자연으로부터 테러를 당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는 아무리 테러범 집단이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의사들 파견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과 싸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출현이 저는 출현의 긍정성을 보는 건 뭐냐면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자연과 전쟁을 할 때 인간 두뇌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사실 지금 나와줘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행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지구의 그 공룡을 멸망시켰다는 소행성 있죠. 이게 실질적인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사 같은 데서 이렇게. 천문 연구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소행성은 반드시 지구에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소행성의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로켓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 같은 거 달이나 화성에
지구인을 로켓을 띄워보내는 그 추진력 있죠. 그 모든 추진력을 모아야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모아야 돼요. 그 소행성 하나를 궤도를 변경시키려면.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를 모아서 소행성으로 발사를 해도 그 힘 가지고는 그 궤도를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협력의 중간에 인공지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단 뭐 SF적인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실험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지적인 노동에서는 이미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제 암 진단을 훨씬 더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환자들도요, 길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이게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전문의가 처방을 해줘요. 당신의 암 치료는 전문의 7명 정도가 모여서 당신의 암 치료는 우리가 이런 스케줄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요, 환자한테. 그다음에 그런데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당신한테 이런 스케줄로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문의 7명의 말을 들으실래요? 아니면 왓슨이 시킨 대로 할래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은 열의 아홉이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한대요. 이미 인간이 의사들을 안 믿어요. 사실 의사는 오진율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알잖아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는 시냅스가 생물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옛날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시냅스 배치가 조금씩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나보면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 뭐 제일 떠들었다 뭐 이런 게, 이런 기억이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한 몇십 년 동안 초등학교 때 생각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때 입고 있었던 옷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억들 간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기본적으로 시냅스라는 살아있는 세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무리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 오진율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자기는 100% 난 정확하게 기억했어 하는데 그게 100%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인간의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을 못 믿으니까. 교육이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춤형 과외 로봇이 각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봇의 두뇌를 학습할 수 있는 두뇌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상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과외하는 사람들. 근데 언제부터 이 로봇이 들어가냐면요, 아기가 뭐 이렇게 기저귀 갈 때부터, 그리고 옹알이 할 때부터.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얘가 그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육학자,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뇌과학자들이 내린 최고의 육아 결론이 있죠. 그걸 깔아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깔고 가정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되고 이게 젖은 어떻게 먹여야 되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각 인간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니까 또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근데 이 아이가 반응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몇 살 때 자기 엄마 아빠랑 어떤 대화를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런 걸 전혀 안 까먹는 거예요. 전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과외 선생은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두뇌 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뭐잘 길러야지 어느 방면으로 성공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DNA까지 만약에 파악을 했을 경우에 지구상에서 인공지능보다 아이를 더잘 키우는 존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보다 그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어요. 그 아이의 두뇌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응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은유법을 어느 정도 쓰고 직유법을 몇 프로 섞어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법까지 굉장히 뛰어난 과외 로봇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업률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뭐 만드는 것, 자 제조업이라도 계속해서 고장이 안 나야 아까 그 도자기처럼 자꾸 깨져야지 또 도자기를 팔아야 되니까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장이 안 나버리니까 제조업계에서도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인공지능하고만 손을 잡게 됩니다. 점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얼마나 가까운 미래일지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증상이 몇 년도부터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냐면 2025년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년 후부터예요.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10년 후냐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샘플링을 하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로봇 회사들에서. 근데 제작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물론 제작비가 좀싼 로봇이 있긴 있어요. 2천만 원짜리 로봇이 있거든요. 한 2, 3천만 원짜리. 나오자마자 매진돼 버려요. 한국의 그 로봇, 한국 기업이요. 그 백스트라는 로봇이에요. 조립해 주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 라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끼우거나 조이거나 이런 거를 전문 로봇이에요. 근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섯 사람 몫을 한대요. 이것도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 제조 로봇이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손으로 하던 일들을 얘가 이제 한단 말이죠. 포장도 얘가 해요. 포장 같은 것도 다 로봇이 하는데 그 일 양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섯 사람 몫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는 속도가 점점점 좋아지고, 왜냐면 학습 능력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는 어설프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잘 조립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는 데다가, 24시간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기만 꽂아주면. 그러니까, 밤에도 밤낮 없이 일을 해버리니까, 다섯 사람 몫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2, 3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섯 사람 연봉을 안 줘도 되는데, 공장에서.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단한 대도 수입을 못했대요. 왜냐면 줄을 서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그 대수에 그 줄을 못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다 소비돼버리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넘어오지도 못해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로봇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2, 3천만 원짜리 로봇이 2025년이 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200만, 200, 2, 300이 돼버린 로봇 제작 단가가 확 떨어져 버린대, 10년 후부터. 그래서 제가 저기서 2025년부터 실업률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섬세한 손가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그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학생들한테 여기서 하잖아요. 진로 교육을 하잖아요. 진로 교육할 때 양극화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공부 좀 꽤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전교 1, 2, 3등. 니네들은 있잖아. 니네 부모나 선배보다 다섯 배 공부를 해야 돼, 다섯 배. 그러니까는 두세 배 공부해가지고는요. 뭐가 안 되냐면은, 인공지능과 협업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뒤따라가는 창의성이 아니라 담을 넘는다거나 어떤 강을 건너는 창의성이 요구가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 정도의 창의성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전공을 했을 때 그런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나 니치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두뇌가 되려면 전공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공 하나 가지고는 어차피 승부가 안 되니까 자 여기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다섯 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는 1년마다 전공 하나씩 마스터해요. 1학년 때 생물학, 뭐 2학년 때 기계설계, 3학년 때 뭐 미생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가 전공을 하나 정하더라도 왜 그러면 1년에 그 하나의 전공씩 왜 마스터를 해야 되느냐?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얘네들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다섯 배 공부를 하거나 다섯 가지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에 여기 취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손기술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의 손기술로 가라. 지적인 노동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부터 먼저 실업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법으로 지킬 겁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무원들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공무원들의 뭐 100사람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서 법률이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법률이 나의 직장을 지켜줬을 때는 사실은 좀 자괴감이 들잖아요.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되는데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런 상황이 오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손기술 얘기를 할게요. 손기술을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이 취미로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여기 주로 중학생들을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손가락을 굉장히 잘 쓰거나 몸을 굉장히 잘 써서 잘 쓰는 직업이 뭔지를 그 중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게 뭐 요리일 수도 있고, 미용일 수도 있고, 공예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손가락을 사용을 해야 돼. 피아노일 수도 있는 거죠. 악기 연주일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손가락을 정교하게 쓰는 로봇의 가격은 비싸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을 정교하게 쓰는, 지금 제조,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고 포장하는 로봇은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거예요. 10년 내에 이제 2, 300만 원 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소 제조, 그나마 살아남아있는 제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장나지 않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조업도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뭔가 디자인이 좋든 뭘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남아있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소기업이, 5명 연봉이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 10명분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로봇이. 근데 10명 연봉이면은요, 최저임금을 줘도요, 2억이에요, 2억. 1년에 2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일하는 로봇이 200만 원에 팔아요. 이거 안 사면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장이 그 로봇을 안 사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게 흐름이 가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로봇을 살 수밖에 또 없냐면은요, 갈수록 마진율이 적어집니다. 상품의 마진율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물건을 하나 팔면요, 막 다섯 배에 팔고 그랬어요. 그죠? 예전에 잘 모를 때. 지금은요, 5%도 안 나와요, 5%. 마진율. 그 전체 판매가에. 순수 마진이 4%, 5%.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미래에 가면은요, 기업의 뭔가 상품이나 제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요, 막 0. 몇 프로대로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유지만 해주게 되니까. 메인트넌스라고 하죠. 한번 사간 사람이 고장나지 않게만 해주니까. 거기서 그 수고비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비. 모니터링 해서 미리 고장나지 않게 해주는 거. 거의 마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실업률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갑에 쓸 돈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폐라는 것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이 줄어드는 대로 거기에 형편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사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갑이 얇아지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기본 서비스, 기본 식량, 그다음에 뭐 우리가 취미 활동하는 거, 직장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직장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망가지냐면요.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뭔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면역력이 완전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린다거나 자기 자존감이 약해졌을 때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혈관까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다음에 모든 단체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실업률이 올라가도 뭔가 역할을 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미래 교육하고 좀 결부가 되는 문제인데요. 뭔가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즐겨왔던 것들 있죠. 인간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것들이 뭐냐면요. 사냥하고 섹스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사냥, 요리, 섹스예요. 이거 세 가지예요. 근데 이세 가지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것이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상현실.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상현실이 될것 같아요. 왜 몸을 안 움직이면 피가 안 돌아버리니까. 몸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인공지능 플랫폼이 하나의 큰 경제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돈을 벌 가능성은 지금 없어요. 3%밖에 안 되니까. 특허가요. 그 다음에 대단한 경제 플랫폼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백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책상에 가만 앉아있게, 침대에 누워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의료비가 급증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쉬게 하니까 사람들이 병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서비스를 해주겠죠. 인공지능 의사들이 해주겠죠. 근데 병안 드는 게더 낫잖아요. 병 한번 들었다면 회복해도 100% 회복이 안 되니까. 예방의학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병에 안 걸리게 하려고 보니까는 신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노동을 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해도 신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면역력이 또 언제 망가지냐면요. 목표가 없으면 망가져버려요. 목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버는 게 평생 꿈이었던 사람이 정말 50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빨리 암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 목표를 자기가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한테 뭔가 목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것이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에서는요, 부를 축적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미래 사회는. 대부분 어떤 목표가 되냐면은 게임. 그러니까 이제 사냥이 변질된 게 게임입니다. 사냥이 변한 게.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의 이렇게 서로 팀을 짜가지고 서로 막 대결을 한다거나 이런 게임들 있죠. 거기에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막 어떤 목표를 갖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미래 경제계의 양대 축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속에서 전 세계 인류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상현실을 구축도 물론 인공지능이 해주긴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꿈속에서 환경을 디자인하거든요. 상상으로. 그죠?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1999년에 뉴욕 풍경 속에서 우리가 시가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고글을 쓰고 했을 때 실제 바닥에서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그 장애물이
1999년에 뉴욕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냥 장애물만 이렇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상현실이 주어질 텐데, 인공지능이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어떤 행성에서 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산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질소를 숨 쉬면서 생존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거죠. 스타트랙처럼 그 어떤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있는 어떤 행성에 가서 우리가 한번 놀다 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은 괴물들하고 싸운다고 쳐봐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은 아마 이렇게 진화를 했을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다리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머리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그 거기서 서로 잡아먹어야지 이제 괴수가 되는 거니까 잡아먹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구상에 없었던 것을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라는 행성하고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를 인간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를. 근데 그 가상현실을 구축해주는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피부세포 만들고 뭐 바람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또다시 한번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만들기하고 미술 중심의 통합교육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전 세계 경제를 잡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가상현실 속에서 전 세계 인류들을 우리 한국인이 만든 가상현실 속에서 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조업에 하지 말고 게임이죠.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게임 산업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수들은 대부분 가상현실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4차 산업혁명하고 얘기된 것 같은데 남은 시간에 혹시 질문 좀 있습니까? 중간에. 제 강의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 이제 사실 뭐 PPT가 워낙에 많고 하다 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야, 저 그 얘기 마무리 못했네요. 뭘 마무리 못했냐면 제가 손기술로 가라고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5가지 전공을 5배 공부하던지 아니면은 고도의 손기술로 가라라고 했을 때 예측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고도의 손기술을 가진 로봇이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시점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로봇은 더 빨리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파마해주는 미용 기술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 가위손 있죠. 가위손 같은 그 정도의 로봇이 나오는 시점은 제조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가격도 더 늦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미용실에서 우리가 미용사를 채용하지 않고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 로봇을 채용하는 그 시점이 2040년쯤이 중간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40년에서 그 로봇이 2040년쯤 된다고 할지라도 그 로봇이 어느 정도 가격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많은 미용실에서만 그걸 사게 되겠죠. 근데 그 고도의 손기술을 가진 로봇도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은 2050년이 되면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근데 2050년이면은 지금 중학생들이 상당 기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걸쳐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배 공부하거나 손기술 익히거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도의 손기술을 가지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뭔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아까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너무,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총정리하는 그 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힘센 노동자가 많은 임금을 받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기계가, 엔진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증기기관으로 뭐 이렇게 땅굴을 파는 무슨 기계가 있었나 봐요. 흙을 채굴한다거나 땅굴을 파는. 그래서 그때 미국이었는지 굉장히 힘센 노동자가, 땅굴을 잘 파는 노동자가 한명 있었는데, 둘이 대결을 했답니다. 근데 그 대결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힘센 노동자가, 회사 사장이 노동자를 다 해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기계를 이기면 우리를 해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게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인간이 이겼어요. 일정 부분 뭐몇 미터 뭐 굴을 파는 뭐 이런 게임이었다고 쳐요. 경쟁. 인간이 이겼는데 인간이 이겼다라고 선언되자마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해고가 됐는지 그 사람들이 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됐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됐을 건데. 그때 사람들이 아 인간이 더 이상 기계인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각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혁명 때마다 그런 이벤트가 꼭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요. 전기 에너지가 어떤 혁명일까? 뭐 백열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밤낮 없이 일을 할수 있게 됐다, 인간은. 뭐, 그 정도. 그래서 전기가 가져다 줄수 있는 거. 전차가 생겼잖아요. 전철 같은 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름을 안 떼도 되고, 나무를 안 떼도 전기로 이게 가는구나, 이 정도. 전기가 우리한테 주었던 지금 이 모든 전기가 준 혜택,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시작이 된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래요. 컴퓨터가 인터넷이면서 어느 정도 정보의 격차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업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사람들은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옮겨갔다가, 그다음에 뭐 제조업으로 이제 대량 공장이 전기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많이 종사를 하다가 2차까지. 3차가 되면서 점점 육체 노동하고 정신 노동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일자리가 계속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기에는 그러면은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정신노동에서 서비스업으로 직업이 계속해서 옮겨왔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노동하고 서비스업의 이제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는 그럼 인간은 어떤 일자로 이동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패러다임의 혁명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인 노동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동시에 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그래서 이때는 어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경제가 아니라 놀자리 경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자리 패러다임이 놀자리 패러다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적이진 않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심각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애들이 놀잇감을 찾고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학습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놀줄 아는 법을 많이 전달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 교육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어떤 우리가 보통 학생 수련원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체력 단련 같은 거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그 체력 단련 같은 거할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은 인내력이랑 끈기, 만족지연 능력 이런 거였거든요.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인내력이라든가 끈기 개념으로 학생을 수련하는 것 자체가 또 시대하고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학생 수련회의 그 개념은 어떤 상황이든지 놀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본질적인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것이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까지 인간이 직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껴오면서 뭐 생계를 유지하고 했던 패러다임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고 편의를 제공받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공짜화될 것이다. 갈수록 우리가 현찰, 화폐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공짜화가 되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 인간들이 늘그 즐거움을 추구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남게 되는데, 취미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왔던 일들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더잘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잘놀수 있게 키우게 되면은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원래 신명나는 그런 흥의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게임으로 성공하면은 외국에서도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테스트베드라고 하잖아요, 한국이. 마찬가지로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뭐를 해도 잘 놀고, 뭐 어떤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스포츠도 잘 만들어내고, 이런 아이들로 기르게 된다면 이게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상현실 속에서의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이나 그 가상현실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가상현실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잘놀줄 아는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거. 노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이제 미래 사회는.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게 능력인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아, 내가 사는 맛이 나게끔 해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쪽, 엔터테인먼트나 노는 쪽, 가상현실 속에서 디자인,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그 다각적인 공부. 이것도 저것도 잘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애들은 손기술, 이렇게 이제 분야가 이렇게 자기들 찾아가야 될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인지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인지 자본주의. 그러니까 물질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 느낌, 감각 이런 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품을 예쁘게 잘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인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들이 느끼기에 괜찮다, 좋다, 맛있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돈을 번다거나 자본을 축적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가상현실 플랫폼이나 이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창의적인 사람들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명 중에 한 명, 뭐 1000만 명 중에 한 명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개 그게 평준화해 버린 겁니다. 이게 부가.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죠, 이게 좀. 좀 행복한 어떤 좀 더 행복해지죠,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노동으로부터 근데 과도기가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그 얘기를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챗봇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래 사회는 인간 동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이 현재 인간 동물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인간 동물원 강의도 이제 가끔 하는데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동물원 하면은 거기서 침팬지, 코끼리, 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동물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 동물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물원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과도기에 대해서 제가 과도기를 어떻게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과도기를 대비하는. 그래서 제가 교육의 몇 분야, 지금 미래에 실업의 시대가 와도 아이들이 우리 한국이 더 돈을 벌 수 있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손기술이라든가 잘 놀아야 되고 가상현실 디자인 같은 거 잘해야 되고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무튼 엔터테인먼트 게임 같은 걸 잘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지금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 그 교사 체계하고 수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점차 변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동아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요 두뇌 유형을 나눠서 조금 커리큘럼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교육청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산만한 아이들은 몸으로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나 체험으로만 배우는 그룹. 그다음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책보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집중력이 좋은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오래 집중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애들을 천재나 괴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리큘럼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뭐 영어 또는 문학이면 문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애가 있고 한 가지만 계속 그 어떤 그러니까 멘토가 좀 뛰어나야죠. 뛰어난 멘토가 투입이 돼서 거의 개인 지도하듯이 얘가 돌아다니면서 뭐 수학, 과학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문학이면 문학을 그 일주일, 한 달, 6개월 정도를 그 학교 내에서 그 교실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커리큘럼이. 시간은 똑같이 학교에서 보내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아이가 그 자기 두뇌 유형에 따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굉장히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 그대로 가고 두 그룹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그룹을. 그 점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계에 있는 교사들은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로 봤을 때, 한 다섯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행정가 유형이 있어요. 행정가 유형의 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학교 행정을 맡는 거죠. 전반적으로. 관리자 유형. 승진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가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교사 역할이 체험 코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학교하고 기업이 점점점 하나가 되거든요. 간격이 사라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운동이 없는 거예요. 준비운동이. 내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기업에 가서 써먹어야지 이게 없어요. 그걸 즉시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즉시학습.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 산업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기업하고 학교가 거의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완벽하게 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기역도 가고 지금 실습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폐지할 게 아니라 실습을 좀더 안전하고 전문화시켜야 돼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닐 교사가 필요해요. 체험 코치형 교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집중형 두뇌들을 리드할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교사가 만약 연구형 교사입니다. 자기 분야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교사인 거죠. 그래서 초보 어떤 그 연구형 교사들은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 그 대학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연봉 10억을 주고 모셔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노벨상 받은 그 사람이, 이름 좀 까먹었는데, 경제학자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서울대를 안 가고 건국대를 갔을까요? 서울대에서는 법적으로 10억 연봉을 줄 수가 없답니다. 완전히 그 사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립대학이어야지 10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브랜드 있는 교수를 채용해서 브랜드를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한테도 뭔가 깊이 있게 연구하기 좋아하는 연구형 교사들이 이 분야만큼 내가 이만큼 연구했어. 그러면서 논문도 쓰게 하고 대학 교수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두뇌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자, 관리형, 연구형, 체험 코치형, 연구형, 또 하나가 심리 상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책임질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화라든가 담임 선생님 역할로 딱 쳤죠. 그러니까 미래사회 담임 선생님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래요. 계속 이렇게 얘기, 대화 나눠주고 상담하고 그 정서를 관리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교사가 필요해요. 제가 내부류의 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교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과 학교가 하나가 돼간다고 했잖아요. 즉시학습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해서 10년 동안 풀어먹고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교사는 누구냐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인 거예요. 현장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없죠. 이 사람은. 외부 교사인 거예요. 이 연구형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사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사대 교대 출신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기업과 학교가 하나 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대교대 출신이 아니라 기업가 출신이라거나, 제조업을 뭐 30년 동안 했다거나, 그런 어떤 명장이라거나, 예술가라거나, 그런 프로들이 학교랑 손을 잡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사를 덕후형 교사라고 부릅니다. 포괄적으로. 왜 덕후형 교사라고 하냐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요리면 요리, 미용이면 미용. 그런 교사들이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덕후형 교사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어떤 아이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10살 전후에 그 덕후들을 만나야만이 그 두뇌가 고수가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15세가 넘어서 덕후를 만나게 되면 고수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냅스가 가지치기 하기 전에 교수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뭔가 만들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수가 돼서 어떤 초인적인 창의성을 내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10살 전후에 어떤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만할까요? 예, 감사합니다.